브리기테는 그러면 영웅 출시 이후로 제대로 된 버프를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거네? 브리기테가 초창기에는 검으로 설계되어 있었다고? 브리기테 시간노프 말이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영웅들의 패치노트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패치노트 역사 살펴! 아, 뽀기! 오늘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웅이죠. 역할 고정을 만들어낸 장본인, 바로 브리기테의 패치노트 역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오워워치의 27번째 영웅입니다. 보이라가 출시된 다음에 브리기테 그리고 레킹볼이 출시됐네요. 이름 브리기테 린드홀름입니다. 역할군 지원가구요. 정확한 출시일은 2018년 3월 21일입니다 라인하르트와 함께 활동하는 기술자이자 라인하르트의 절친한 동료 토르비온의 따님분이죠. 막내딸로 알고 있어요. 오버워치의 스토리를 짜는 작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작가진의 구상 속에 있던 캐릭터이다. 그니까 출시는 나중에 했어도 초창기부터 설계되었던 영웅이라는 거죠. 등장 초기에는 라인하르트의 어레인지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강하고 쉬운 힐러였지만 3-3메타의 주역 중 하나로서 계속해서 너프당하다 보니 라인하르트처럼 방패 만들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3-3메타를 만든 주범이죠. 처음에 나 등장했던 영상 한번 볼까? 소개 영상. 라인하르트 아저씨가 다시 오버워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전 막으려 했어요. 오, 듣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아저씨를 챙기겠어요. 아, 모두 준비됐죠? 브리기테 초반에 진짜 사기 영웅이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국밥처럼 꾸준히 쓰이지만 초창기에는 말이 안 됐어. 쉽고 셌어. 아, 이거 중요하죠. 격려가 언제 터지는지. 격려는 적군 방벽에 차단된다. 격려는 무적 판정에 적군을 때리더라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격려는 일부 오브젝트를 때려도 활성화된다. 지뢰밭, 타이어, 애쉬의 밥은 격려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요런 거 좀 중요하죠? 격려는 해킹의 면역인 기술이다. 요거 생각을 못했네. 아, 이게 영상에 등장했던 이게 도리께 설계도야. 패치노트. 2018년 3월 20일에 브리기테가 출시됐습니다. 벌써 4년이 넘었네요. 2018년 5월 3일 나오고 두 달이 채 안 돼서 바로 너프를 먹습니다. 너무 사기였죠? 나오자마자 방패 밀쳐내기의 효과 각도 90도에서 60도로 감소. 그러니까 방미를 대충 써도 다 맞았던 거야. 게다가 문제가 뭐였냐? 트레이서가 이때는 브리기테에게 원컴을 당했어요. 방밀 좌클릭 한번 탁 그리고 돌이켜 팡 하면은 죽었어요. 방밀 데미지 때문에 2018년 5월 22일에 또 한 번 너프를 먹어요.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방패 밀쳐내기의 쿨타임이 5초에서 6초로 증가. 집결 사용 시 제공하는 최대 방어가 150에서 100으로 감소. 집결을 사용하면은 기본 체력 이상으로 방어가 생기잖아요. 그게 150에서 100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최대치가. 그래도 사기야. 100이 돼도. 2018년 8월 9일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또 너프를 먹습니다. 수리팩 최소 쿨타임이 1.5초로 고정. 그건 의미 없는 거죠. 사용자 설정 방이고. 또 너프 먹었어요. 나오자마자 3단 너프. 방패 밀쳐내기 쿨타임 6초에서 7초로 증가. 1초 더 늘립니다. 방밀 너무 빡센데 1초만 더 늘릴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이 블리자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 브리게테의 태생적 문제는 방밀이 아니라 이 격려 패시브 효과거든요. 2018년 9월 11일에 또 다시 한번 패치를 합니다. 조정이 있었네요. 라인하르트와 둠피스트의 돌진과 방패 밀쳐내기가 맞으면 맞돌진 판정 부여. 원래는 어땠는데? 기존에는 맞돌진 시 라인하르트의 돌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둠피스트의 돌진은 막지 못했다. 둠피스트도 사기였던 거죠. 아하. 2018년 10월 9일 또 너프를 먹네요. 방패 체력 600에서 500. 이제 방패 체력이 슬슬 악세사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버프도 있었네요. 이때는 첫 버프죠. 브리기테의 인생. 방벽을 내린 후 2초 뒤 방벽 회복량 초당 100으로 증가. 방벽이 더 빨리 차게 회복됐다는 거죠. 방벽을 감소시켜준 만큼. 그러니까 뭐 버프라고 보기엔 뭐하고 너프가 너무 심하니까 야 옛다 요거나 먹어라 이런 느낌이네요. 2018년 12월 12일 다시 한번 너프와 버프가 있었습니다. 방패 밀쳐내기가 더 이상 적의 방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됐대요. 아 그쵸, 이거 중요한 패치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3-3 조합에서 개사기 콤보가 하나 있었어요. 상대 자리아 주는 방벽 빠져 라인하르트한테 이속히고 달려가서 방밀 망치. 라인하르트가 방벽을 들고 있었어도 방밀을 하면은 방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걷다가 방밀 매겨버리고 망치 눕히면은 다 누웠어요. 자폭 던져줄 때 라인하르트 방벽 막고 있어? 그냥 방밀하면은 뽕.
그래서 너무 사기였어가지고 당연하죠. 방벽에 좀 막히게 해줘야지. 방패끼리 부딪히는데 어떻게 통과를 해. 그래서 당연히 너프가 됐고요. 그리고 방패 밀쳐내기 데미지 50에서 5로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좀 핵심적인 너프죠. 왜냐? 시레이서가 원콤이 나던 게 이제 원콤이 나지 않게 됐어요. 아, 난 근데 방패 밀쳐내기 데미지 좀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50까지 너무 했어도 5는 너무 짠 거 아니야? 수면총이랑 데미지가 같은 게? 방패로 후드려 맞는 거랑 수면총 맞아서 자는 거랑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말이야 방구야, 그죠? 이게 왜 너프를 했냐면 3-3조합 때문에 계속 너프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오버워치 리그 스폰 엄청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를 봐도 3-3, 여기를 봐도 3-3. 그래서 그 핵심 영웅이라고 판단됐던 브리기테가 너프를 먹게 되었죠. 너프! 격려 쿨타임이 1.5초에서 1초로 감소, 격려 지속시간은 대신 5초에서 6초로 증가. 이때쯤에 메타가 어땠는지 한번 봐볼까? 10시즌 때 압도적인 픽류가 승률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맞아, 이때 라인하르트 자리아와 함께 픽률이 폭등하게 됐어요. 난 근데 이때 사실 난 자리아 유저여서 라자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 그러니까 개발진이 의도는 좋았어. 너무 날뛰는 돌진 조합 견제를 하겠다. 근데 견제가 아니라 봉인을 시켜버렸죠, 돌진 조합을. 처음에는 루모브 33으로 시작했다가 뭐 루젠부도 떠오르고. 그치만 그 핵심은 뭐였다? 브리기테가 계속 있었다. 이제 2019년으로 넘어왔어요. 너프 집결로 얻은 방어구 지속시간이 무제한에서 30초로 변경. 이것도 말이 안 됐어. 브리기테 궁극기 쓰기도 쉽고 지금도 좋은 궁극기잖아요. 이때는 집결로 방어구를 받잖아? 그 방어구 평생 갖고 있을 수 있었어. 뭐 유통기한이 거의 설탕이야. 상대가 나를 때리지 않는 이상 그 방어구를 꾸준히 지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또 보니까 이게 브리기테 너프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자 아둥바둥하죠. 방어구 시스템 변경. 방어구의 피해 감소 효과가 5에서 3으로 감소. 간접 하향이죠. 예를 들어서 20 데미지인 총알이 노란 체력에 때리면 15 데미지밖에 못 쬐요. 근데 그게 이제 5에서 3으로 감소. 방어구가 방어갑을 못하게 된 거죠. 이 정도 너프 먹었으면 이제 안 쓸 법도 해. 그래서 슬슬 3-3 조합을 안 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미 경쟁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쟁전에서는 3-3을 아무도 안 썼어. 근데 선수들은 3-3 조합을 거의 1년 가까이 연습해오고 적응해오고 합을 맞춰왔었죠. 그래서 성능은 안 좋은데 그게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계속 쓰고 있었어. 근데 오버워치 리그에서도 어땠느냐? 역할 고정이 나오기 전에 원탱 3대 조합으로 3-3이 뚫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결정이 났나봐. 블리자드 내부에서는 역할 고정을 도입하기로. 그래서 도입이 되어버립니다. 2019년 1월 25일 역할 고정으로 인한 변경. 격려 지속 능력 치유량이 100에서 130으로 증가. 격려로 얻는 자가 치유량 50% 감소. 그러니까 나는 조금 쉽게 죽지만 팀원들에게 힐은 더 잘 들어간다. 수리팩 최대 3개까지 충전. 원래는 어땠는데? 아, 원래는 쿨타임이 있었고 한 개만 가능했어. 대신 그랬잖아, 이 수리팩으로 추가 방어구를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둠피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주방 주고서 브리기테 2스킬까지 던져서 추가 방어구를 갖고 갔어. 아론 페이지님 유튜브 썸네일 체력 보이세요? 개더럽죠. 치유량은 대신 150에서 120으로 감소하고 즉시 치유 대신 2초에 걸쳐 치유. 아, 이것도 컸네. 즉시 치유였어 그때는. 하나가 동일한 영웅에게 여러 개의 수리팩을 던지면 치유 지속시간이 2초 늘어나는 거죠. 한 번에 빠르게 많이 차는 게 아니라. 돌이켜 투척, 투척 속도가 60에서 80으로 증가. 돌이켜 돌아오는 시간이 0.6초에서 0.4초로 감소. 이거는 버프죠. 이제 방벽 방패 방벽 내구도 이때 악세사리가 됐죠. 방벽이 200이면은 방패 들고 다닐 게 아니라 왼손에도 돌이깨 들고 다녀서 쌍돌이깨 들지, 그죠? 어쨌든 이때 뿌띠 방벽이 되어버렸다. 기절시간이 0.7초에서 0.75초로 감소. 집결 궁극기 비용이 10% 증가.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심한 너프죠. 근데 잘못된 게 뭐냐? 3-3조합에 맞춰서 계속해서 너프를 먹었어요. 다른 탱커 영웅들도. 근데 역할 고정이 나와버리니까 탱커들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쌍방벽이 생겨서 난리 났었죠. 방어구 시스템이 다시 돌아옵니다. 너프 먹었던 게 버프가 됐죠. 방어력의 피해 감소 효과가 3에서 5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너프. 또 너프를 먹었어 근데? 야, 뭐 너프만 이렇게 많이 먹어? 10단 너프를 먹고서 유일하게 버프 한 번 딱 된 거야? 브리기테 10단 너프 말이 됩니까? 2020년 2월 13일에 수리팩의 초과하는 치유량에 방어력 제공량이 75에서 50으로 감소. 초당 치유량이 60에서 55로 감소. 근데
브리기테는 사실 뭐 치유량, 힐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힐량, 좀비 같은 그게 문제였는데 좀 뭔가 잘못 건드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 7월 1일 너프를 또 먹어요. 스리팩이 더 이상 아군의 최대 생명력을 초과하여 치유에도 방어력을 부여하지 않는 지금의 브리기테가 된 거죠. 도정, 방벽 방패 최대 내부도 200에서 250으로 증가, 초당 방벽 재생률이 100에서 85로 감소, 재사용 대기 시간이 3초에서 5초로 증가. 조정홍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것도 사실 너프야. 이때쯤 메타가 어땠지? 역할 고정이 나오고 나서 브리기테를 안 쓰게 됐죠. 그리고 라인하르트가 1티어 탱커로 떡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리기테를 다시 쓰게 되었죠. 그래서 수리팩이 더 이상 방어력을 제공하지 않는 극단적인 너프를 받아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웠으나 점점점 여전히 쓰이고 있죠. 2020년 8월 14일 야, 또 너프를 이렇게 먹었어요? 기본 생명력이 200에서 150이 돼버렸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는? 조정, 격려의 총 치유량이 130에서 90으로 감소, 자가 치유량이 더 이상 반으로 줄어들지 않는. 2020년 10월 30일 2년 반 만에 버프라는 걸 경험해봅니다. 근데 버프도 버프가 아니야. 8월 14일에 해줬던 너프가 너무 크다고 느껴졌는지 25 정도 돌려준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너프를 매겨요. 다시 도따 뺏기. 기본 생명력이 175에서 150으로 감소합니다. 브리기테는 그러면 영웅 출시 이후로 제대로 된 버프를 한 번도 경험 못해본 거네. 근데도 여전히 1티어 힐러다. 브리기테 제냐타, 브리기테 아나 가장 많이 쓰이는 힐러 조합이죠. 그거 아세요? 브리기테 초기 개발 사진이에요. 오버워치 아트북에 나온 사진이라는데 브리기테가 초기에는 도리깨가 아니라 검을 들고 있는 브리기테의 모습? 뭔지 모를 무기를 들고 있는 브리기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쵸? 오, 근데 약간 검 멋있는 것 같아. 브리기테가 초기 설계대로 검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겐지가 검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검을 쓰는 영웅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기본 무기로다가. 얼굴 모델이 메르시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너무 다르지 않아? 아닌가? 그러네? 오야, 이렇게 보니까 메르시랑 얼굴형 너무 닮았다? 너무 똑같은데요?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브리기테의 패치노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웅의 패치노트 역사 살펴보기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